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논란,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사고, 살균제 치약 파동,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등을 통해 케모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학안전사고라는 문제 그 자체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안전을 위해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기술 측면에서 화학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보다 안전한 제품 개발과 환경관리 기술로의 궁극적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개발과 산업계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화학이 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1976년부터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40여 년간의 화학 관련 지식과 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기반으로 화학안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화학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이 단일 화학물질에서 제품 및 혼합물로, 동물 시험에서 비동물 시험으로, 일반에서 취약계층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습니다. 화학안전연구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안전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규제 대응 기술 지원이라는 비전과 역할을 가지고 화학안전 공공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모포비아를 넘어서는 화학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화학연이 함께하겠습니다.